소음체질은 평생 동안 나는 소음체질로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오, 이거는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 나고 따진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평생 동안 운명이다. 그러면 사상 체질 중에 어느 하나도 진짜 좋은 체질이 있나요? 좋은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음 체질은 간이 나쁜 체질이에요. 간을 회복시키면 소음 체질은 소음 체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체질이에요, 그건? 소양 체질이 돼요? 양체질로 바뀌어요? 아니에요. 양체질로 바뀌지 않아요. 이건 회복된 체질. 하나 붙여야 돼, 이름을. 그렇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소음 체질이 바뀌면 소양 체질 되는 거 아닙니다. 소양 체질도 나쁜 체질이거든요. 아닙니다. 회복된 체질이에요. 그러면 소양 체질이 회복되면요? 폐가 좋아지면요? 그건 무슨 체질이에요? 그럼 소음 체질로 바뀌나요? 그것도 회복된 체질.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찬 음식, 따신 음식. 찬 음식이란 뜻은 뭘까요? 뭐가 찬 음식이에요? 오이, 참외. 예, 그래가지고, 요 찬 음식이라고 한 모든 음식은 무슨 음식인가 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 피를 청결하게 하는 음식. 오이가 찬 음식이라고 했는데 오이를 끓여 먹어요? 생걸로 먹어요? 끓이면 따신 음식 되나요? 오이를 끓이면 따신 음식 돼요? 오이는 이뇨제예요. 이뇨제. 포타슘이 많아서 이뇨제라고.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이 있는데 노폐물을 바깥에 내보내는 방법이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면 피가 맑아질까요? 더러워질까요? 피가 맑아지는 방법이 오이를 많이 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찬 음식이라. 소음 체질이 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소음 체질이 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소음 체질이 간이 나쁜 체질이라 간이 나쁜 사람은 해독하는 능력이 약해요. 간이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 해독이 잘 안 돼요. 해독이 잘 안 되는 대신에 오이를 먹어서 독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몸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여기에 오이뿐만 아니라 찬 음식이라고 말한 게 푸른 잎도 잎 채소도 그래요. 그죠? 네, 푸른 잎. 푸른 잎에는 뭐가 많아요? 녹색 잎에 뭐 있어요? 엽록소. 엽록소는 강력한 해독제예요. 엽록소 속에 또 뭐가 있나요? 자, 간이 나쁜 사람이 이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죠. 단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일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찬 체질이, 소음 체질이 찬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울거리고 설사하더라. 맞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소화가 그동안에 잘 안 돼 소화불량이 생겼어요. 음식이 장 속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썩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소장에서 썩을 때 세균에 의해서 썩나요? 세균이 없어도 썩나요? 세균 없이는 안 썩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썩으니까 어때요? 세균이 점점 많이 발달했어요? 예, 유해균이 잔뜩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때 이걸 먹으면 유해균이 영양 많은 걸 먹고 확 발달하면 어때요? 독을 생산하기 때문에 독소 생산하면 독을 흡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소장에서 물 흡수하는, 영양 흡수하는 문을 막아버리고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면 뭐가 돼요? 그게 설사예요. 아, 설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야, 설사를 할 바에는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맞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소화를 잘하게 만들어서 이걸 먹어야 소음 체질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 그죠? 그래서 간이 좋아지고 다시는 병 안 걸리는 체질로 바뀐다. 우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균의 특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바이러스 특성이 뭔가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맥을 못 친다. 그래서 배를 이쪽 옆구리에서 이쪽 옆구리까지 뜨겁게 해놓고 땀이 줄줄 날 때 즙을 마셨더니 오이즙을 마셨는데 소화가 잘 됐다. 하나도 소화 끓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40도만 넘어가면 세균이 오히려 약화돼요. 줄어들어. 번식하는 고사하고 도로 줄어들어 보여. 예. 그래서 뜨겁게 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좋았다.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먹었더니 간이 회복됐다. 간이 회복되면 무슨 체질이에요? 간이 회복되면 무슨 체질이에요? 회복된 체질.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소음 체질, 소양 체질하고 단 음식, 따신 음식, 찬 음식, 이게 아니었다. 이해가 가요? 예.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